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무척 쌀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는 차를 타고 와서 잘 몰랐는데 일부 진행하는 사이에 올해 입시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들도 어느 해보다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 20분 동안 여러 방송기관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앞에서 제가 너무 떨고 와가지고 다른 날보다 지금 시작하는데 약간 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제가 또 새로 기를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1년간 수고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앞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은 끝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입시가 어느 해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해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수시에서 어느 해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남은 수시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만은 수시에 한정된 숫자에서 떨어진 학생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최근에 수시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정시에 남은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불안감은 더 가중되고 수시에서 패배한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정시에서는 안전 하향 지원을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각 입시기관의 배치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확성을 어느 해보다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은 좀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다가 AP형에서 일부 과목의 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은 평소보다 시험을 못 쳤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전하향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주요 대학에서 상당수가들이 예상보다 카트라인이 급감하는 사례가 나타날 거고 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원했다는 과가 예상보다는 카트라인이 올라가는 그래서 예상 카트라인의 변동이 극심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2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결국은 남은 제2의 수능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운다면 이런 혼란의 시기는 어쩌면 아주 놀라운 기회의 한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조금 못 쳤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이 새로운 시작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마음이 사실은 찹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아주 극심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구조에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쉽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젊은이들은 젊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정말 맞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6페이지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4 변화된 입시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저희가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2부의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4 정시 입시 환경의 변화로 혼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정시가 수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보통 재수생들은 좀 아는데 고3들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은 정시는 수능 간단해. 수시는 학생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비교과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적성도 해야 되고 온갖 스펙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를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고 정시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의 대응은 그렇습니다만은 대입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전혀 반대입니다. 수시는 어차피 선 지원을 하고
구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자기의 소망하는 대학들,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기준점 삼아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향 지원을 하면서 간단하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이. 거기에 비해서 정시는 선시험 후 지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점수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바꾸는 것 첫 번째, 수시는 아주 간단한 지원 전략이고 정시는 아주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먼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에 자료를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을 이야기했고요. 수시 모집은 결국은 수능도 안 받고 대학별고사도 일부 본 대학은 있지만은 이제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원서를 넣을 때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기대치를 가지고 보고 원서를 여섯 번 쓸 수 있고 원서를 쓰다 보면 막연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여기 안 되면 정시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상향 지원을 합니다. 물론 수시 2회차가 아직 남아서 자기 점수에 맞춰서 내일부터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수시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자 교과도 다 확정됐죠. 수능도 확정됐죠. 지원 기회는 3회로 제한됐죠. 가나다 안에서 조합을 해야 되죠.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수시에서 실패한 패배감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불안감이 가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적정이나 안전하향 지원을 하는 추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의외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정시다. 그래서 정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패를 까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잘 체크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우면 오히려 성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략을 잘 세우기가 예전보다 쉽습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쉽냐면 각 입시 기관에 모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잘 분석을 하면 올해의 동향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 지원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오늘 공부를 하고 가면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아, 이 방법을 선택하면 내 점수로 조금 모질하지만은 올해의 양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 반대로 내 점수로 어느 정도 안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이 방향으로 좀 몰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도리어 위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전 모의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활용을 잘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1회 수능이 끝났지만은 진짜 중요한 제2의 수능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할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40일 동안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대응하느냐, 제대로 공부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점수가 훨씬 더 빛날 수도 있고 모자라는 점수를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빛나는 점수조차도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놓고 그냥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는 재수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이 현재의 정시 상황이다. 그래서 꼭 생각하실 것은 정시가 지원 전략이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훨씬 어렵다라는 사실을 지금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복잡함에 대해서 수시 때는 이렇게 했죠. 학생이 네 가지 요소를 딱 가지죠. 교과, 비교과, 논술 또는 뭐 수학과학도 있습니다. 이건 특기가 되겠죠. 요 중에서 자기가 어느 것이 강하다. 이 학생은 교과가 강하네요. 그러면
아, 나는 학생부로 본다. 수능 최저 조건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 그럼 그 안에서 여섯 개를 쓰든지. 요거하고 논술이 강하다면 논술에 대해서 최저 충족이 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우선 선발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자, 대학에 따라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대학도 있고 혼용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목을 똑같이 25%씩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마다 가중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나의 점수는 실제로 나의 점수가 아닙니다. 내가 넣고 싶은 대학에 따라서 나의 350점이 330점도 될 수 있고 370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오실 때 가장 받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배치표였죠. 이것 가지고 대학 가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의 배치표는 하도 달라 해서 만들어드리는 거지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냐? 실제로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 또 그 대학에서 산출하는 방식 복잡한 걸 이 표 하나에는 다 못 담아냅니다. 예측 서비스에서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 계산되게 돼 있지만은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기준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이라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3들이 대입을 첫 경험하면서 대충 어느 정도 내가 대학에 근접해 있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될 거다 안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복잡한 정시 구조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가나다 군에 따라서 가군에 몰려 있는 대학들, 나군에 몰려 있는 대학들의 구성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은 가군에 있어서는 항상 경쟁률이 좀 낮고 카트라인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나다군으로 가면 1차 카트라인하고 최종 카트라인이 점수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을 경험하신 분은 알지만은 처음 하는 학생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잘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8페이지 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올해는 원래도 저렇게 복잡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세대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불행한 세대가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기회가 열린 세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과 복잡이 일어날 때는 보통은 거의 다수는 불행해집니다. 극소수의 똑똑하고 정신 차리고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한 사람은 대박이 난다는 거죠.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IMF 때 다들 불행했는데 그때 그 기회에 다들 겁이 났으면 아파트 팔고 난리를 칠 때 머지않아 이게 해결됐을 때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대응한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앙이었지만은 축복이 된 사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사에서 올해가 그런 해가 될 거고 94학년도 1993년도에 대재앙이 임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가르치던 저는 그때 고3들 20명만 가르치는 소수의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원이 제가 앞에 소수로 하는 학원 9년의 역사에서 최고의 입시 결과를 가져온 해였습니다.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때는 열려 있어요.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변만이 아니고 재앙과 축복에서 우리는 축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28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AB 선택형 수능으로 지난해 정시모집 합격선을 올해 활용할 수가 없죠. 작년 카트라인 그대로 갖다 대면 올해 애들은 다 떨어지지. 그렇죠? 올해는 B형 선택한 학생들이 70%, 뭐 어떤 과목은 50%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100분이라든지 표준점수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작년 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우리 메가스타디가 힘들 정말로 고생해서 만들어낸 게 작년까지의 모든 자료를 올해 AB형으로 다 변환시켜서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치를 시켜서 나름대로 카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기관의 예측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남윤곤 실장이 무조건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 들어와서 활용하라 하신 것은 그만큼 저희가 그동안 공을 들였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는 일단은 예측 서비스에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상황을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3학년도에 수능 100분이 총점 375점을 받았다면 보통 홍익대 경영학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100분의 점수 92, 93, 94, 96 해가지고 375로 반급반급 듣고 홍익대 경영학과 정도 가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근데 다음 페이지 다음 넘겨주세요. 네. 2014학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이 단순하게 뭐 이런 학생은 여기 없을 거라 봅니다만은 선생님 저는 홍익대 경영학과에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올해 애가 375점 받았어. 얘가 뭘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정도는 알아요. 올해는 작년 합격선의 100분의 점수를 받았다면 사실은 더 잘 본 거야. 그렇죠? 전체에서 한 3분의 2, 3분의 1, 뭐 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배치표 175점에 있는 홍익대 경영학과보다는 더 좋은 데 가야 돼 라고 선생님을 답을 해주니까 얘는 아까보다 입이 더 벌어졌어. 더 좋아. 375점인데도.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오, 요즘 애들 표현이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대박. 그럼 전 어디에 지원하면 될까요? 홍익대 경영학과보다 더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인상을 찡그리면서 글쎄 올해는 선택형 수능으로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하나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 올해 입시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다가 또 정시 지원이 어려운 것이 정시모집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작년까지도 원래 배치표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에 대한 입시기간의 배치표를 보면 이화여대 경영학부에 대해서 합격자의 평균이 383.5가 나왔는데 이렇게 7개 사의 배치표를 보면 이렇게 덜락날락한다는 385, 379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나죠. 그럼 이게 한 6점이나 기간마다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는 376.8이었는데 이거는 무려 9점이나 차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잘 안 맞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안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어머님들이 그러면 모든 학원에서 나온 배치표를 다 가져와서 평균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별로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 공부하려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 체육관에 15,000명이 모인 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점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1페이지 가겠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늘 기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예를 한 두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것도 있고 가장 극심했던 94학년도 입시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올해가 저 정도는 안 되지만은 저기에 한 70% 정도 근접할 정도로 진짜 큰 변화죠. 아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당연히 B 두 개, A 한 개 이렇게 했는데 3월 시험 치고 6월 모평 치고 나서 이제 상당수 애들이 야 영어를 B를 유지해야 될까 A로 가야 될까 선생이 6대 4 정도 될 거라 하던데 진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그래도 난 B 할 거야 한 애도 있고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로도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이 있어요 해서 A로 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A로 올라간 애가 반드시 B형에서 제일 밑에 애들만 간 건 아니에요. 중간에도 일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A에도 예체능계 중에서도 영어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영어는 현재 내가 B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작년 점수로 돌려놓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될지는 이거는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로 보던 것을 AB형으로 나눔으로써 대학 입시 자체를 전면적 혼란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거기보다 더 심했던 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반면 교사를 해보자는 거죠. 그 앞에 93년도 입시가 학력고사 마지막입니다. 92년. 그리고 이때가 가장 사실은 좋았어요. 선지원 후시험이었어. 딱 시험을 원서를 쓰고 요 앞에까지는 쭉 그랬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시험을 딱 깔끔하게 보고 붙으면 합격, 떨어지면 후기에 패자 부활전 이렇게 했어요. 이때까지가. 그런데 다음 해부터 본고사를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이제 이 고3들하고 고1, 2들하고 전부 멘붕이죠. 40개 대학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든지. 수능은 그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기본적인 그 예비고사 형태에다가 본고사를 해서 대입제도의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항상 우리나라 이 입시정책은 외부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실 건데 이 93학번 마지막에 우리나라 입시에 최악의 사건이 두 개 터졌습니다. 이때는 정기 후기인데 후기대 입시 날 아침 6시에 전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비상이 걸렸냐면 후기대 문제를 각 대학에 갖다 놨잖아요. 선지원 후시험이니까. 그런데 약간 보완이 안 될 만한 대학을 재수생 일당이 노려가지고 전날 시험지를 갖다 놨는데 새벽 4시에 야음을 틈타서 들어가서 문제지를 탈취한 거예요. 이놈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었어요. 그때 그게 어디냐면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저 부천에 있는. 새벽에 시험지가 이제 탈취돼가지고 아침에 이 경비원들하고 와서 보니까 대입 학력고사 문제가 다 떡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긴급하게 어떤 일을 했냐면 후기대학 입시를 보름간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시험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시험치러 아침에 가려고 하다가 다들 집에 주저앉았어요.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후기대학을 무사히 치렀어요. 근데 거기에 또 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후기대학 전국 수석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순천향 의과대학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 340점 만점인데 여학생 한 명이 339점을 받아버린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얘가 공부를 못한 애야. 삼수생인데. 근데 집은 엄청나게 부자야. 명동에 유명한 성형외과 한모 성형외과가 있었어요. 한모인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좀 희생이었어요. 성형외과 집 딸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부 관료가 시험지 답안지를 돈 받고 빼돌린 거예요. 이 학생은 답만 열심히 해온 거예요.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서 한 대여섯 개 틀리게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뉴스에도 안 나오고 한 개 딱 틀리게 가지고 수습하는 바람에 결국은 발각된 거예요. 이거 대학에게다 시험을 맡길 수가 없다. 선지원 후 시험이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지금 형태로 돌아옵니다. 모든 시험을 고등학교에서 치게 하고 대학에게다 맡기는 것을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너희들 본고사 맡겨놓으면 국가에서 내는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학 시험은 믿기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고사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40개 보다가 그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은 요 다섯 개 대학, 요즘 랭킹이죠. 스카이 대학하고 서성, 요까지는 그래도 우린 본다. 나머지는 뭐 카톨릭 이런 데는 조금 특별한 성경 시험 이런 거 본고사입니다. 한성대, 포항공대, 요렇게 아홉 개 대학만 보고 선시험 후 지원 제도로 바뀌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새로운 입시 제도가 도입됐어요. 이런 판을 잘 읽어보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게 딱 20년 전 일인데 저는 이 발표가 4월에 날 때 우리 학부형 20명 모시고 조그만한 학원이었는데 설명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대형사고인데 대재앙인 동시에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예측컨대 한양대학교와 이화여대는 무조건 미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저보고 미쳤나 그러더라고. 아니 시험이 몇 달 남았는데 벌써 미달라냐. 인간 심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40개 대학 공고사를 준비하던 애들이 결국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요 5개 대학밖에 없잖아요. 그 바로 밑에 대학이 한양대학이야. 그리고 이화여대야. 여학생으로서는. 그럼 본고사를 끝까지 준비하던 애들이 갑자기 고3 와서 5월달부터 포기 못하죠. 한양대 이대 갈 만한 애들도 다 이거 여기 노리고 본고사 준비한단 말입니다. 근데 모의고사 치보고 성적이 안 나오고 그 애 또 수능을 두 번 봤어요. 8월달 수능에서 망가지고 이러니까 여기에 갈 만한 애들 중에서 조금씩 실력이 모자라는 애들은 빨리 포기를 하죠. 안 되겠다. 수능으로 한 대나 이대 가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한 번 포기하면 두 번, 세 번 포기는 쉽게 합니다. 그때 포기했던 애들은 막상 선지원 후시험이 아니라 선시험 후지원의 구조에서는 점수 딱 떨고 한양대나 이화여대 원서 넣기가 어렵죠. 쫄아가지고. 걔들은 더 낮추게 돼 있어요. 본고사 한 놈은 끝까지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정시에 가나다 구조도 아니고 시험 한 번만 원서 넣게 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극심한 안전하향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고사 보기로 한 대학 중에서 포기한 대학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두 대학은 분명히 대형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학원에 학생이 20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는 아주 소수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학생 5명 다 이화여대, 남학생들 중에서 정말 어이없는 점수를 제가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점 만점이었는데 검정고시를 해서 8월 시험을 못 봤어요. 12월 초에 봤던 시험은 무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검정고시를 8월에 봤기 때문에 그 시험밖에 볼 수 없었어요. 200점 만점 몇 점이 나왔냐면 77점이 나왔어요. 지금 점수로 하면 얼마죠? 77이면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이 빨리 계산이 안 되네. 150 4 154점밖에 안 되잖아요. 400점 만점에. 할 수 없다. 한양공대 넣자. 그것도 안산 넣으면 안 되고 니 미달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앞에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적 낮은 놈들이 모이고 모이고 하다가 아홉 명이 또 결국은 마지막까지 거의 안 차는 과가 여러 개 있었는데 공업화학과가 제일 또 안 찼어. 그래서 그 놈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써버렸어요. 20명 모집인데 결국 미달랐으니까 결국은 걔들이 4년 졸업할 때까지 과대표는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왜냐하면 저거들의 비밀을 저거들끼리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들이 다 해야 돼. 그런 어이없는 제가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에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상당수가 미달이 났고요. 이화여대는 전과가 미달이 났어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긴급하게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200점 만점에서 100점 밑에 된 애들이 원서 넣은 것은 미달이라도 다 떨어뜨렸어요. 혹시 주위에 이대 구사학번 계시면 이렇게 잘 챙겨보십시오. 100점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101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200점, 202점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이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의 70%에 가까운 정도의 대형 사고가 올해 일어난다. 그래서 숱이 떨어지면, 숱이 붙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지금은, 그죠? 그러나 숱이 떨어지면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축복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겠다. 이런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의외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열려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이때 한 해만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각 대학의 세부 학과로 들어가면 매년 반드시 일어난다. 지난 한 5, 6년 동안 연고대의 최인기학과는 항상 배치표보다 무조건 카트라인이 낮았다. 연대 경영, 고대 경영은 배치표 기준보다는 영원히 낮게 나타난다. 최종 카트라인은. 이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반드시 영원히 낮게 나타난다.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뭐 한 20점 떨어지면 야 나도 기회가 있네 한데 그건 해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입시가 변하는 시기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009학년도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건 다 실제 사례입니다. B양은 543점으로 인상이 애매하죠. 좀 웃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 얘가 점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고대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배치표를 보니까 560이야. 그런데도 얘는 여기 꼭 가고 싶어서 가감하게 지원했어. C군은 인상이 엉망이야. 543점 예하고 점수가 동점인데 얘는 재수를 했는지 아니면 소심한 형인지 하여튼 나는 무조건 고려대 간판만 달고 복수전공을 하든지 다른 길을 찾겠다 하고 고대 식품자원경제를 지원해. 이게 옛날로 말하면 농경제입니다. 농경제. 그러니까 고대 농대를 이제 넣은 거죠. 왜 넣었느냐? 고대 꼭 가고 싶었어. 예상 점수가 540점이야. 그러니까 카트라인이 3점이나 남으니까 난 될 거야.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 얘는 떨어졌어. 그 해에 이런 식으로 안전하향이 심해가지고 특히 이과가 경쟁률이 9-1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551점이 합격자 평균이 되니까 얘는 떨어졌어. 근데 얘는 560점이라 생각하고 20점이나 모자랐는데 합격자 평균이 541점밖에 안 됐어. 그럼 카트라인이 530점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두 개 과에서 여기 배치표는 훨씬 높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20점이나 높게 나와 있는데 입시 결과는 여기가 10점이 높게 나오는 30점이 차이 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납니다. 저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왜? 왜 예측했겠어요? 2009학년도가
2008년도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나라 로스쿨이 처음 도입됐어요. 그래서 법대를 없애는 조건으로 로스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법대, 고대법대, 주요 법대들이 로스쿨 만들면서 교육부하고 딜을 한 결과 법학과는 없애는데 자유전공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해다 말입니다. 로스쿨 가려면 저기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법학과 대신 나왔으니까 다 인기가 올라갔죠. 근데 자유전공이라는 게 좀 정체불명이잖아. 막 카트라인이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고대법대보다 조금 낮게 잡았는데 막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불안한 거죠. 야, 이건 고대법대하고 똑같네. 결국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저기 써내는 누가 썼느냐? 서울대 확실히 붙을 만한 애들이 썼잖아. 나군에. 처음에 떨어지도 다 서울대로 붙은 놈이 가버리니까 얘는 카트라인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학교 내에는 나군에 절대로 서울대 쓸 놈이 한 놈도 없어. 1차 합격에 추가 합격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경쟁률이 9대1까지 올라가니까 카트라인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새로운 과가 나오고 새로운 변화가 나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카트라인이 급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카트라인이 급락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변화는 기회다. 변화는 기회다. 2009학년에도 있었고요. 또 보겠습니다. 2012학년도 이에는 2011년도입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왔죠. 요즘 계속 쉽게 나오죠. 올해 약간 좀 더 어려워지가지고 혼란이 날 건데 그래서 표준점수 527점인 A군이 원서를 연대 경영은 질렀어. 안 되는 점수. 얘 성적으로는 서울대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경영 지르는 조건으로 나군에 서강대도 겁이 나서 못 쓰고 성대도 못 쓰고 더 낮춰가지고 한양대 사회과학부를 썼어. 입시 결과는 여기 떨어지고 여기 추가로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도 문제가 되고 시험이 어려워지도 문제가 되고 제도가 바뀌면 와장창 혼란이 나오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시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하는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에도 이 자리는 가득 찰 겁니다. 왜냐? 우리 박근혜 정부가 간소화했는데 실제로는 대학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밑에 동생들 좀 간소화해서 좋아졌다. 곧 발표할 건데요. 지금 대학들 이야기하는 거하고 교육부하고 이야기되는 거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란이 갈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예들을 참조해 볼 때 올해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제2의 수능이 남았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전략의 핵심은 뭐겠는가? 여러분 올해 뭘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에 학교 간 애들이 얼마나 좋은 애들이 좀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내 성적이 AB형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진짜 석차가 몇 등 나오느냐. 결국은 앞에 우리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현재 나의 석차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해놨지만은 그 석차를 가지고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수시 빠진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까지 다 고려하고
또 그 대학의 한산 점수 방식까지 고려해가지고 나의 점수를 새로 가공해봤을 때 정시 지원에 있어서 진짜 지원 석차가 몇 등이 나오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오늘의 답이다. 이걸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엔 제가 한 3시간씩 설명을 해도 목이 마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26년째 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와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같은 석차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에 100분이 97, 97, 97, 97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한 2000등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올해도 똑같이 나왔는데 2000등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 학생은 보니까 이과죠. 작년도 이과하고 똑같은데 일단 국어 97은 작년 97에 비해서 이과 안에서의 석차가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전에는 문이과가 같이 국어를 언어를 받고 97%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위 3% 안에인데 그 상위 3% 안에는 문과애가 조금 더 많았겠죠. 좀 더 많았겠지. 이과 잘하는 애들보다 국어는 문과가 좀 더 잘하니까. 그럼 그 애들 발라낸 3% 숫자하고 올해 이과 애들만 치고 그 다음에 문과애 중에 좀 못한 애도 국어 A로 B 하다가 도망왔어. 예체능 계 애들도 있어. 조금 느슨해졌죠. 그래서 재수한 학생들은 느낄 겁니다. 작년에 국어 1등급 못 받고 2등급 초반 정도 받은 애들은 올해 대부분 다 1등급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작년보다 저들끼리의 리그가 됐기 때문에. 국어 좀 안 좋아하는 애들 리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성적의 석차로는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수학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것도 약간 떨어졌어. 왜냐?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수리가에 비해서 올해 수학비 영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퍼센테이지라도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영어죠. 영어는 작년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끼리만 반 거죠. 특히 잘하는 애들은 다 B를 받기 때문에 작년 3%하고 올해 3%하고는 3% 곱했을 때 숫자가 작년이 60만이었다면 60만 곱하기 0.03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 숫자가 40몇만일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석차가 훨씬 올라간 거죠. 과탐도 꽤 올라간 겁니다. 왜냐? 작년까지는 3개를 봤기 때문에 한 과목은 죽여놓고 봐서 깔아준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2개만 봤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학생은 성적이 조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석차를 파악하는 게 옛날보다 어렵다. 구조적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진짜 석차를 파악하려고 하면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전체 수험생이 감소했습니다. 매년 줄고 있죠. 그러면 100분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좀 나아지겠죠. 선택적 수능으로 누적 인원이 변화된 것이 어떤 거는 약간 석차가 나빠진 거고 어떤 건 좋아졌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수가 축소된 것은 동일한 퍼센테이지가 넘어 요 두 가지는 성적이 올라간 거죠. 요것도 요 세 가지는 다 올라간 거죠. 그렇죠? 똑같이 나왔다면. 근데 선택형 수능에서 과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약간 같은 100분위가 나오면 조금 올라갔을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 수능 우수자가 대거 탈락한다. 얼마나 탈락할까? 자, 작년도보다 많이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은 애가
수시에 합격해가지고 정시에 참여하지 않는 숫자가 작년보다 많겠습니까? 올해가 적겠습니까?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올해 논술이든 학생부든 수시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낮췄는데 그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선발 기준으로 뽑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또 늘었어. 그래서 올해는 수능 우수자가 정시에 참여하지 않는 숫자가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다. 그럼 정시에 남아있는 애들이 제일 빈약한 애들이 많이 남아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숫자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내보고 앉아서 하라면 저 못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각 대학의 자료와 모든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로직을 만들고 통계학의 기법을 넣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시스템적으로 그것도 계산은 안 되니까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나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치고 나서 저한테도 친구들이나 아직도 뭐 친구들이 대학 안 간 친구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문자 보내고 전화 와가지고 내일 성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물을 때 예전 같으면 제가 감으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답을 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화 상담해 줘야 되면 앞에 있던 우리 남윤곤 팀장한테 넘겨주고 자꾸 물으면 예측 서비스 들어가서 빨리 계산해보고 거기 넣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곧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혼자 앉아서 감으로 잡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원 전략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신여대 밑에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저 종암동 이런 데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거. 이 부적사서 언제 몇 시에 원서를 쓰면 합격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짓은 하시지 말고 과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험생 수가 감소하여 백분위가 같아도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제 아시겠죠? 수험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특히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수험생 수는 계속 주는데 큰 변화가 없죠. 2010학년도부터 조금 늘었다가 13학년도 줄었다가 또 한 2,000명 늘었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도는 좀 더 늡니다. 그래서 1, 2학년 설명회 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내년이 가장 대학 들어가기 최근 몇 년 중에는 좋을 해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꽤 늡니다. 특히 이과생들. 의과대학과 치과대학들이 의전은 치전을 포기하고 이제 뽑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곧 뽑기 바로 전 해에 AB형까지 얻어 터지면서 대학을 가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뽑는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데 수능 인원은 봐보십시오. 2011학년도에 71만이 제일 많았거든요. 최근 한 5년 중에. 근데 이 중에 일정수는 항상 응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볼 것 없어요. 실제 응시한 놈들 67만, 65만, 62만, 61만 많이 줄었잖아요. 이 시점하고 67만하고 여기 5만 명이나 줄었잖아요. 최근 4년 사이에. 근데 대학 정원은 산재 대학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대학 들어가기 쉬워진 거예요, 전에보다. 자, 그래서 백분위가 똑같으면 응시자 수가 줄기 때문에
분명히 성적이 올라간 거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형 수능으로 수험생이 분산되어 영역별 누적 석차가 달라진다. 그건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료를 여기 바로 띄워놨습니다. 2013학년도와 성적이 동일하다면 100분위가 똑같이 나왔다면 국어 A를 선택한 학생은 작년보다 조금 시험을 못 치네라고 봐야 돼요. 작년 성적으로 환산하면 국어 B를 보내는 이건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이 올라갔다 봐야 되고 수학 문과생들은 작년 100분위와 올해 100분위가 같다면 작년보다 잘 친 겁니다. 수학 B는 요거는 막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떨어진 겁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요것도 약간 올라간 거고 수학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요것도 약간의 변화인데 가장 큰 거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A 선택한 애가 작년 100분위하고 올해 100분위가 똑같다면 이건 엄청 떨어진 거고 B 선택한 애가 작년 100분위와 올해 100분위가 같다면 꽤 올라간 애입니다. 중위권으로 가면 석차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탐구는 두 개 과목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모두 다 올라간 것이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수능 우수자 인원도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시에는 의외로 일부 학생은 겁이 많아가지고 특히 연대의 원서를 잘못 쓰는 애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고대나 이런 학교는 원서를 잘못 쓸 이유가 별로 없어. 논술 전형이. 왜? 수능 치고 나서 보니까 수능이 대박나면 시험 치러 안 가거든요. 지금 내 고등학교 후배 딸도 보니까 안산 동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 너무 잘 쳤어. 다 1등급이야. 그리고 점수도 상당히 높아. 그럼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럼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연대는 수능 전에 시험 치러 갔잖아. 작년에 서초 메가스타디 S10반의 모 학생인데 이 학생은 공부를 잘했는데 좀 겁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연세대 일반 전형으로 논술 전형으로 정보산업공학과에 넣었는데 수능을 봐보세요. 이거. 작년에 이게 만점이거든요. 국어가 쉽게 나와가지고 수학 하나 틀리고 1111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논술 대충 그려도 우선 선발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인기학과도 아니고 넉넉하게 붙었는데 얘가 정시에 쓰더라면 서울대 100% 되는 거죠. 의대도 상당수 대학들은 갑니다. 저런 애들이 중간에 여름방학 되면 반수하러 나옵니다. 삼수하러 나오는 거죠.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에서 상당히 원서를 잘못 써가지고 아주 우수한 애들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다. 자, 그래서 최종 어느 정도 빠졌겠느냐. 이런 애 잡아내는 거는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빠졌겠냐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은수의 탐 100분위가 392점이면 예상 석차가 작년 같으면 570등이었어. 저희가 추정할 때는 정시 석차로는 445등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려 130등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올라간 거예요. 왜? 자, M군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좀 못 쳤어. 이 정도면 실제로 뭐 전국 570등이면 지금 뭐 무지 잘 치는데 얘는 뭐 수석하려고 했던 애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러고 있어. 아 이번 수능은 망쳤네. 나봐도 잘 본 놈들이니 맞네. 이러면서 인상 쓰고 있어. 근데 조금 이따 인상이 바뀌어. 왜? 수시 합격자가 12월 며칠입니까? 7일인가? 언제 발표하죠? 발표하고 나면 S대 수시 합격자. 뭐 S대 됐으니까 인상이 다 좋겠지만은 일부 학생은 요도 안 좋은 애가 사실은 얼굴을 숨기고 있는 애도 있어요. 왜? 내 성적이었으면 정시로 서울로 이대 갈 건데 쫄아가지고 서울공대 썼네 이런 애도 있어요. 수능 잘, 뭐 수능 다 맞았거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얼굴 숨기고 있는 애도 있고 K대, Y대는 그런 애들 많아.
인상 팍팍 쓰는 애들. 쟤들은 수시 안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논술 치러 가놨고. 붙으면 안 되는데, 그냥 붙어버렸어. 심지어 H, 뭐 한양공대 이런 데 쓰는 애들은 완전 죽을 상이지. 얘들이 울상을 짓는 사이에 M군은 회복이 됐어. 요렇게 570명 중에 듬성듬성 받아가고, 내가 한 440등 되네? 와, 대박. 이렇게 해서 정시에 의대도 가고, 여러 군데 팍팍 원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못 찾는다 그랬잖아. 다들 얼굴을 안 드러내요. 뭐, 6개월 뒤에 반수할 때 드러내는 놈도 간혹 있지만은. 그러면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수시 합격한 수능 우수자 인원도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럴 때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봐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우선 선발 인원이 얼마나 늦냐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 그죠? 자, 수능 우수자 선발 인원이 작년에는 4,257명인데 올해는 5,189명이야. 무려 932명이나 수능이 아주 우선한 애는 쟤들은 무조건 붙게 돼 있어. 붙으면 끝이야. 작년보다 이만큼 우수한 애들이 빠졌다. 학생부 전형은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기타 우수 전형이요. 서강대나 이런 많은 대학들이 뭐 중앙대 한대까지 다 그랬어요. 학생부 전형이라 해놓고 말은 서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원서 넣었죠? 수능 조건을 아주 강하게 놨잖아요. 그 거의 수능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능 우선 선발에 작년보다 1,100명이나 늘었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보다는 상위권 대학에 카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이 중위권으로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건 영향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겠죠? 모든 대학들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예측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감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서비스를 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걸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해가 마음은 조금 놓이죠. 그렇습니까, 어머니? 시험 못 친 거에 비해서는 희망이 이래 불빛이 조금 보이죠. 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요 희망의 불빛을 자기의 등불로 삼아서 올해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